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신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기적을 믿지 않는 자연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도주는 반드시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고 추수하는 과정을 거쳐서 포도 열매를 얻어야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보리떡도 반드시 보리를 심고 가꾸고 추수하는 과정을 거쳐서 얻은 보리 열매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연 법칙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그것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생략시키시고 포도주를 만드시고 보리떡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연 법칙이 일어나는 장소인 포도밭과 보리밭도 다 생략시켰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장 물을 포도주로 또 보리떡 다섯 개를 수천 배로 증가시켰습니다. 포도밭에서 포도를 열리게 하는 또 보리밭에서 보리가 익어가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포도 열매를 얻고 또 보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입니다. 그 질서는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유지될 것입니다. 기적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기적이 필요한가? 왜 꼭 기적이 있어야만 되는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C.S. 루이스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해오시던 일을 한 장소에서 순식간에 행하셨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선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해오시던 일, 그것은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고 포도 열매를 얻도록 하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해오시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한 장소에서 순식간에 행하셨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이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기적사건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큰 기적은 성탄의 기적.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기적, 성육신의 기적이죠. 성탄의 기적입니다. 임마누엘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기적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기적을 믿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다른 모든 기적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기적을 체험하셨습니까? 간혹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사를 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고쳤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인생에 일어난 가장 큰 기적,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죄가 많은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가 믿어집니다. 성경이 믿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믿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이 나는 사실로 믿어집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믿어지게 하신 기적. 이것이 내 삶에 일어난 가장 큰 기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주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기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인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